네, 안녕하십니까. 경제 속입니다. 여기서 뵈니까 반갑습니다. 금번 순방의 전체적인 성과에 대해서는 아마 안보실에서 종합적인 브리핑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브리핑에서는 여러분 취재에 조금이라도 제가 도움을 드리고자 제가 담당하고 있는 경제 그리고 개발 협력 분야에 대해서 금번 순방의 어떤 성과, 의미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자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순방은 그러니까 다자 외교를 축으로 해서 그 양자 외교가 이루어지는 그런 외교 현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G7이나 G20 정상회의와 같은 다자 외교의 장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주요 글로벌 이슈에 대한 우리 정상의 비전을 보여주고 또 우리 정부의 기여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글로벌 리더십과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국격을 보여주는 자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다자 외교를 계기로 갖는 양자 외교에서는 외교 상대방과의 호혜적 관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극대화하는 데 보다 중점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자 외교를 중심으로 한그 외교 현장과 그리고 양자 외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자 외교 분야입니다. 오늘과 내일 양일간 개최되는 G7 확대 정상회의에서는 3개의 공식 세션이 열리며 그중 오늘 제1, 제2세션에서는 경제와 개발 협력 관련 이슈가 내일 제3세션에서는 외교 안보 이슈가 논의됩니다. 제 브리핑에서는 경제와 관련된 제1, 제2세션에서 대통령의 발언 배경과 취지에 대해 여러분이 취재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추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두 세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G7과 연대 협력하여 취약국과 개도국을 지원해 나갈 것을 천명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통령의 관련 발언을 세 가지 분야로 나누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분야는 영어 첫 글자를 따서 여러분들 알기 쉽게 A, B, C로 나눠 봤습니다. A는 농업이 영어로 agriculture, A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농업과 식량 분야입니다. 두 번째는 B, 바이오와 헬스 분야입니다. 세 번째는 C, 기후가 클라이밋이니까 기후와 녹색 기술 분야입니다. 첫 번째 A, 농업과 식량 분야입니다. 농업과 식량 분야 협력은 회원국과 초청국이 함께한 G7 확대 정상회의의 핵심 협력 의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첫 번째 확대 세션에서 과거 국제사회로부터 식량 원조를 받은 우리의 경험을 언급하며 취약국의 식량 지원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윤 대통령이 각국 정상들에게 소개한 우리의 농업, 식량 분야 원조 협력 사례 두 가지를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엔 세계 식량 계획 WFP를 통한 개도국 식량 원조입니다. 우리나라는 유엔 식량 원조 협약, 이거는 FAC라고 합니다. 에 가입한 2018년부터 예멘, 에티오피아, 케냐, 우간다 등 식량 위기 국가에 매년 5만 톤의 쌀을 원조해 오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회의 참석을 계기로 내년부터 그 규모를 두배 확대하여 매년 10만 톤씩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는 아프리카에 구축 중인 K-라이스 벨트입니다. 아프리카 국가들의 쌀 소비가 늘어나고 있지만 자급률이 낮아 수입에 의존하며 부족한 외화가 유출되고 있습니다. K-라이스 벨트는 한국의 쌀 자급 경험을 아프리카 국가에 전수하기 위해 쌀 종자와 재배 기술 등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서부 해안에서 동부 해안까지 K-라이스 벨트를 구축하여
쌀 자급률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금년에 세네갈, 카메룬, 우간다 등 6개국에서 시범 사업을 개시하였으며 내년부터는 케냐를 포함하여 7개국 이상으로 협력 국가를 지속 확대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바이오와 헬스 분야의 국제 공조 강화입니다. 윤 대통령은 바이러스와 세균 자체보다도 국가 간 보건 격차가 더 큰 문제라는 인식하에 대한민국이 관련 기술과 정책 실행 경험을 통해 개도국의 보건 역량 개선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대통령이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중저소득국 백신과 바이오 의약품 생산 인력 양성을 위해 WHO가 지정한 바이오 인력 양성 허브입니다. 작년 2월 허브 지정 이후 6월부터 연말까지 중저소득 국가의 인력을 중심으로 총 559명, 온라인 교육을 포함하면 총 754명에게 만족도 높은 교육을 시행했으며 향후 교육시설을 지속 확충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개도국의 보편적 의료보장, 즉 UHC 확대도 계속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이 개도국 시기에 도입하여 빠르게 정착시킨 건강보험제도는 모범적인 UHC의 사례입니다. 정부는 경제발전 경험 공유, 즉 KSP 사업 등을 통해 개도국에게 제도 설계와 시행 노하우를 전수하는 한편 국제보건의료재단을 통해 아시아 8개국, 아프리카 5개국에 시행하고 있는 보건의료 개발협력 사업 등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세 번째, C, 기후와 녹색 기술에 관한 국제적 연대와 협력 강화입니다. 윤 대통령은 잠시 후에 열릴 두 번째 세션에서 기후 문제 해결을 위한 G7의 노력에 적극 보조를 맞춰 나갈 것임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글로벌 탈탄소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인 탄소 중립 정책 추진과 저탄소 신산업 육성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금번 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대한민국은 G7이 주도하고 있는 기후 클럽에 참여하기로 결정하였음을 밝힐 예정입니다. 2021년에 독일이 제안하고 작년 G7 정상회의에서 창설하기로 합의한 기후클럽은 세 가지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기후행동 촉진입니다. 두 번째 분야는 청정경제 활성화입니다. 세 번째 분야는 국제협력 강화입니다. 우선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제2분야 청정경제 활성화 부문에서 저탄소 신산업 육성과 친환경 제품 시장 형성, 그리고 산업 부문의 국제 표준화 등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기후 클럽의 논의에 적극 참여하면서 우리 산업계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은 그린 ODA의 확대도 강조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는 기후와 녹색 성장 분야의 개발 협력에 유리한 유무형의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는 민둥산을 기적적으로 녹화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많은 기업과 연구기관들이 기후, 녹색 기술 혁신에 매진하고 있으며 정부도 이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녹색기후기금 GCF, 그 다음에 글로벌 녹색성장기구 GGGI 등 관련 국제기구가 우리나라에 소재하고 있으며 5월 초 송도에서 개최된 ADB 연차총회를 계기로 ADB와 기후기술허브를 한국에 설립하기로 하는 등 글로벌 기후 녹색 네트워크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통령은 국제사회와 혁신적 녹색 기술을 공유하고 관련 ODA를 계속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힐 예정입니다. 특히 녹색기후기금 GCF의 제2차 재원 보충에 국제사회가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기후변화협약상 우리는 산업혁명 이후 지구온난화에 역사적 책임이 없는 개도국 그룹에 포함되어 녹색기후기금에 대한 공여 의무가 없지만 지금까지 총 3억 불을 약정하여 11위 수준으로 재원을 부담하고 있으며 최근 논의되는 2차 재원 보충에도 적극 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녹색기후기금이 개도국 녹색성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2차 재원 보충도 1차 재원 보충 규모인 100억 불 이상 확충되도록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어서 G7 정상회의와 연계하여 진행된 양자 정상회담 경제 분야 성과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간 다자회의 계기마다 참여국 정상들과 양자회담을 갖고 세일즈 외교 행보를 이어왔습니다. 지난 1년간 나토, 유엔 총회, 아시안과 G20 등 다자회의에서 총 18회의 양자회담을 했습니다. 다자회의에서의 양자회담은 시간 제약 때문에 통상 1시간 이내로 짧게 진행됩니다. 시간이 짧은 만큼 정상 차원에서 최우선적으로 관심 있는 의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게 된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 나토 정상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방산과 원전 세일즈 외교에 집중했고 이는 폴란드 방산 수출 등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진 바 있습니다. 또한 다자회의에서 자주 만나는 정상들은 자연스럽게 서로 신뢰감과 친밀감을 형성하게 됩니다. 윤 대통령과 일본의 기시다 총리도 지난 1년간 다자회의에서 자주 만났으며 그 과정에서 쌓은 신뢰감은 한일관계 정상화라는 큰 결실을 맺는 디딤돌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자회의에서 진행되는 많은 양자회담 내용을 보면 정상 경제외교의 키워드를 읽을 수 있습니다. 이번 양자회담들의 주요 키워드는 제가 정리한 것에 따르면 첫 번째는 인태 경제외교의 본격 시동입니다. 두 번째는 핵심 광물 공급 협력의 체계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째는 인태 경제외교의 본격 시동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인도, 베트남, 호주 등 인태 전략 핵심 협력 국가들과의 경제외교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윤 대통령은 작년 11월 한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 아세안 연대 구상을 밝힌 직후 핵심 협력국인 인도네시아와 함께 정상회담과 또 친서 교환 그리고 부총리급의 고위급 채널 신설 등을 통해 협력의 폭과 깊이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과거 원자재 교역이나 노동 집약적 투자 중심의 협력에서 벗어나 이제는 배터리, 전기차와 같은 첨단 산업은 물론 원전과 방산 협력에 이르기까지 짧은 기간 동안 양국 관계는 의미 있는 발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G7 정상회의 계기에 윤 대통령은 세계 인구 1위 최고의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인도 그리고 중국, 미국에 이은 제3대 교역국이자 한 아세안 조정국인 베트남, 핵심 광물 부국인 호주 등 인태 지역 핵심 국가들과의 양자회담을 통해 경제협력 성과를 심화를 위한 견실한 교두보를 구축했습니다. 앞으로 이들 국가와 또 고위급 간 긴밀한 교류를 통해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의 체계화입니다. 윤 대통령은 베트남, 호주 등 핵심 광물 보유국들과 양자회담을 통해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을 체계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G7 정상회의에서도 기술 패권 경쟁에 따른 공급망 분절 등으로 인해 핵심 광물을 중심으로 한 공급망 협력이 참석 국가 정상들의 주된 관심사 중의 하나입니다. 과거에는 특정 국가와 기업끼리 개별 프로젝트 중심으로
광물 협력이 이루어졌지만 최근에는 신뢰할 수 있는 우방국과의 국가 차원의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이 경제안보 측면에서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 1위 니켈 보유국인 인도네시아, 세계 2위 히토류 매장량 국가인 베트남, 세계 2위 리튬, 니켈, 코발트 매장량 국가인 호주 등 핵심 광물 부국들과의 양자회담은 공급망을 보다 촘촘하게 다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들 국가와의 양자협력뿐만 아니라 인태경제프레임워크, 즉 IPF, 핵심 광물 안보 파트너십, MSP 등 다자협력 플랫폼을 통해 광산의 공동개발과 정제련 공정협력을 포함한 전주기적 협력체계의 구축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금번 G7 정상회의 참석의 경제개발협력 분야의 키워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다자외교의 키워드는 ABC 분야, 즉 농업과 식량, 그다음 바이오와 헬스, 그다음에 기후 녹색 분야에서의 글로벌 공조입니다. 양자외교의 키워드는 인태경제외교의 본격 시동과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의 체계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자,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